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받아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마음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준비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주님 앞에 드리었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절대 진리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과정들 인내의 과정들을 통하여 모두가 다 백배의 결실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염원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 잘 아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시간들을 복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가장 비참한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얼마나 깊게 내려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가장 위대한 소망을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15절에 나와 있는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죽음의 그 한 복판에서 꺼져가는 불빛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빛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만드셨고 또 완전한 환경 가운데 두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통치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완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모릅니다. 슬픔, 절규, 또 질병, 죽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 즉시로 채워졌고요.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즐기는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제한된 제약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동산에 있었던 한 나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죠.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음이 세상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이 마귀가 이브를 시험하는 그 일이 있기까지 말이죠. 그러나 그 날이 다가왔고 사탄은 이브를 시험을 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시험을 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틀림없이 빛의 천사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 뱀은 타락하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징그럽고 꾸불꾸불 되어지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남편 아담보다도 더 멋진 모습의 그런 그 피조물이었을 것이에요.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고요. 또 아름다운 그런 그 대상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지금 기어다니고 있고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요. 지금도 그런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드러움이라든지 그것은 타락했다 하더라도 저주받았다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뱀이 이브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와 내 남편을 속이는 것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너의 능력이 더 탁월해져서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또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 시험했죠. 마귀의 시험에 압도당했습니다. 그건 뭐 그건 기정사실이야. 그거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설득적인 그런 말이 없었죠. 그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이상이 오게 되는데 더 순수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져 있죠.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러워져 있고요. 또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동산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비난했고 또 여자는 마귀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에덴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담의 언약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타락한 인간 생명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어지죠.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과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 또 자연에게 내려진 심판, 뱀에게 내려진 심판. 이것은 다음 경륜이 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고요. 어디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고통의 심판이 있죠. 여자에게도 고통의 심판이 있죠. 뱀은 뱀대로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바로 15절에서 나타나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위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여자의 씨, 그녀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받아 감히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바로 첫 번째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출생, 그것은 아주 독특하게 설명되고 있죠. 그녀의 씨,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섭리는 남자가 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씨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의 개입 없이 여자가 자손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는 더 밝혀질 것인데 그 엄청난 계시들, 그 계획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시작되지는 초석에 해당되지는 진리가 바로 처녀로부터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남자 없이 어떤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어린 양을 보내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에서는 처녀라고 하는 말을 변개시켜버렸죠. 젊은 여자로 변개시킨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이를 또 알립니다. 그 알리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말하죠.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래요. 마리아가 화들짝 놀라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답을 해줍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거룩한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문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관계한 적이 없는데 임신이 됐잖아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단절하려고 했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내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죠. 그 일들은,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죄의 본성은 어떻게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죄는 이브가 지었지만은 아담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남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개입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실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아버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의 오점 없이 출생하신 것입니다. 순수하셨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일하게 인류의 죄,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이러한 더 구체적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첫 초석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복음,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태초는 시간에 걸린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관계없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제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손에 만져지는 상태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가 되어서 이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죠. 신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 보면 다 이해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부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입니다.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오신 목적, 사람들을 가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아닙니다. 그런 결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언급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사명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님께 묻죠.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네 말이 옳다.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로 피와 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약속되었습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로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전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시냐? 군인이에요. 전사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입니다. 전사예요. 이 부분은 어떠한 명제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고 대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다. 다 옳은 말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사는 분이시다. 다 옳은 분이지만 제일 먼저 그분의 실체는 무엇이냐? 싸우시는 분이시다. 진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늘 확인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그것을 더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표현은요.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 전사예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적의, 적개심입니다. 증오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부어주셨다. 서로 대적하도록 서로 상대방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도록 증오심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달이죠. 산타크로스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뭐 루돌프 생각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개심을 두셨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가장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가장 완벽한 교제가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교제 가운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는데 그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써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전사로서 오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든 하나님에 소속된 대상들 모두가 똑같이 증오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증오하고 있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걸 다 증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본성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적개심도 자랍니다. 그 증오심도 자라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역경과 곤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그것이 처음에 돈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내 부주의 때문에 알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의 배신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 그것은 포장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 커튼을 다 열어봤더니 거기서 아주 씩 웃고 있는 시커먼 세력이 하나 지금 숨어서 다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았다. 나를 배신한 그 친구도 속은 것이고 나도 속은 것이고 실체는 바로 마귀였다고요. 마귀를 증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적대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적의예요. 주님을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고요. 주님의 왕국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전복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열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누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적개심을 품어야 돼요. 너무 방관하고 있다. 근거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루시퍼의 이 작정된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경륜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 전사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신 목적대로 이제 아담이 패배했던 에덴에서 그 싸움을 벌이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씨의 전쟁이에요. 누구의 씨냐? 씨의 전쟁이라.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복음이니만큼 기쁜 소식이죠.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사탄의 씨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 이거는 사탄은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막아내야 됩니다. 자신의 멸절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루어내셨죠.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 없이 남자의 관여 없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대상 셋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이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대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하는데 더욱 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아담의 죄짓기 전의 상태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 부활하실 때까지 사탄은 자신의 모든 계략을 다 동원해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자의 씨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아벨을 죽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야? 씨의 전쟁이에요. 약속된 어린 양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서 형제 간의 살인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씨가 달라요. 아벨의 씨와 카인의 씨가 달라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마귀는 다른 육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인간 혈통을 타락시켜버립니다. 바로 다음 장이에요. 6장이라고 해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성적 결합을 해버렸죠. 여기에서 거인들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냥 그러한 우주적인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씨의 전쟁입니다. 그 씨를 막아야 돼요.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씨를 더럽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도 거기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죽이려고 시도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유아 살해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실패하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시대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인해서 다 파멸시키려고 해버렸던 것이죠. 씨의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온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 두 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했죠. 씨의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사로 오셨고요. 또 이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자의 씨, 발꿈치를 상할 거예요. 반면에 뱀의 머리는 부서질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한다, 머리가 부서져 버리는 것인다.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은 그렇게 멸망을 당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되어야만 됐던 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한 과정이었어요.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마지막은요,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실 때는 이는 매우 기뻐하노라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대상이 저주의 대상과 적개심의 대상과 적의의 대상으로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마귀가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유일하게 얼굴을 돌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저주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다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지은 죄가 있죠. 로마 군사가 그 철이 달려있고 깨진 병 유리 조각이 달려있고 그것으로 접합되어 있는 그 가공할 만한 채찍으로 등짝을 후려칠 때예요. 한 번 후려칠 때 그때 아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등짝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막 수염을 뽑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때리고 그 다음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고 모든 피가 흘려질 때마다 계속 하나씩 차곡차곡 예수 그리스도의 등 뒤로 다 쌓이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죄로만 이루어진 대상이에요. 마귀거든요. 목마르다 절규하셔야만 됐죠. 그러니까 지옥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목마르다 지옥불을 경험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 말 그대로 버려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대상이 누구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대상이에요. 그 가운데 마귀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 독생자,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날에 가장 큰 전투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이사야 50장 6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된 말씀이 실현된 것이 바로 우주적인 전투장이, 전투링이 벌어졌던 갈보리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그 대결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은 카야파 앞에 서야 됐죠. 빌라도 앞에 서야 됐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카야파, 예수님과 빌라도 이 대상들만 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허수아비들이에요. 그 뒤에 루시퍼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라. 계속해서 제자들 뒤에서도 서 있는 루시퍼를 발견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명령해서 12군단 천사들 내려오게 해서 한 번에 쓸어버리십시다. 그 뒤에 마귀가 있었다고요. 베드로에게는 그 실체를 드러내 보였죠.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우주적인 전쟁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이전까지는요, 다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마귀와 사탄, 마귀, 사탄, 그 수와 세력들이 다 숨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훤히 다 보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칼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것은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다 분별해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참된 빛 아니겠습니까? 훤히 다 드러내 보인다. 숨을 곳이 없어요. 이제는 마귀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된 어린 양,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었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 마지막 세 번째로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요. 아담과 이브가 정죄를 받았죠. 심판이 선언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특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짐승을 죽이신 겁니다. 어떤 동물을 죽이신 거예요. 그 동물은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이었죠. 목적은 옷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수치, 부끄러운 부분, 죄가 드러난 부분, 그것을 가려야만 되었죠. 예.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었는데 무화과 잎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예표한 것인가? 예,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자신의 죄와는 무관하게 죽었죠. 그것이 어린 양인지는 뭔지는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양이었습니다. 양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봤더니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지죠.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 어린 양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제는 민족을 대표로 해서 희생하시는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계시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신 목적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 무궁토록 경배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나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할 그런 생명을 주시고자 보장하시고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를 본 적이 없다고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피를 목격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이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과연 그럴까? 근데 그것이 실체로 다가왔어요. 정말 죽는구나.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험되기 전에 믿을 수 있었어야 됐어요. 아담은 그랬어야 됐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피를 보기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죽음은 바로 피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됐던 것이죠. 반드시 그랬어야만 됐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험한 후에서야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모든 것을 결산하는 자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인데 백보좌의 심판에 서고 난 다음에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야 아 이것이 진리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옥의 전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의 전파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부자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하게 살았던 오직 이생뿐이라고 살았던 그 부자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외치죠. 지옥은 실존하는 현실적인 장소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그런 때늦은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산으로 가셨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매일매일마다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못 박힌 모습과 그 절규하는 소리와 또 백성들이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유대인 백성인가? 로마 군인인가? 아, 그것은 다 허수아비들이고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왜 그렇죠?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를 흘리셨고 그러니까 죽으셨던 것입니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알려야 되죠. 광고해야 되죠. 가장 커다란 광고판, 가장 커다란 홍보판, 그것은 바로 갈보리에 여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때에 오시었고 오신 목적대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절대로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현명해 보이고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이 돼요. 무화과나무 잎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것은 약속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고 바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단히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에 열심입니다. 선한 행실, 깨끗한 삶, 무엇이든지 시도해보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어떠한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제일 좋겠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지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범죄하였고 또 오늘날의 이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진지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더 시간을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죠. 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문명을 이루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계속해서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마저도 부끄럽기 때문에 몸을 감추려고 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갖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발가벗고 돌아다니죠.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끝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회복해서 죄와는 상관없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이 범죄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담이신 아담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넣어주신 것이죠.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범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기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예표들을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마음의 완악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정죄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고 궁극적으로 영원 가운데서도 또 높임받고 영광받으실 것인데 늘 어린 양과 더불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